연도지노. 자, 이거 네온 마을로 지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자가 있으니까 제가 꼭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일단 벗겠습니다. 야, 하늘 아래 첫 동네 네온 마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살살살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동네는 좀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꽃꽃님은 어때요? 시커멓게 나와요. 오오오, 이야. 이거 차가 많이 다니는 것 보다, 뭐, 포트, 홀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길바닥이 아직 안 비치세요. 약간 보이게 좀. 응? 이거 하면 다 나오는데, 밑에. 그래요? 네.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낮아가지고. 위치가 어차피 올라가지고 이래 봐야 되는데, 낮은 상태에서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 돼요. 지금, 고생이 나. 야, 천왕 할매 당 천신용왕 여기는 뭐는 이런 게 많아요, 오늘 그죠? 뭐 어차피 지리산 찌라기니까 뭐 신들이 봐서 많겠죠. 이런 마을에 진짜 오늘 처음으로 옵니다. 아니 지금. 올라가면 뭐 거의 뭐 하늘 끝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와, 멋집니다. 아니 뭐 야, 지금 지리산 내려서 여기는 바람이 좀 살벌하게 불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공기가 엄청 좋겠습니다. 오, 설치하세요. 오, 아비님. 전문가입니까? 오, 야, 길이. 근데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괜찮네요, 이게. 야, 이런 동네 나와보고. 한 번쯤 내가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허허. 몇 갑으로 살까, 이게, 진짜? 그도 의외로 생각 많이 살 거야, 이게. 야, 완전 금요금이구나. 오, 마을이 있다는 거. 마을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지금 차도 못 올라가려고 그래요. 흔들리는데. 예? 드는 게 안 낫겠어요. 이 둘러면 또 그러면 흔들린다며. 여기 들리는 게, 들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아까 여기 또. 저 비치면서. 아, 여기 마을 이런 데 봐. 멋집니다, 지금. 어? 야, 이 고지대에 사람이 산단 말이야. 오, 설마 소 키우고 그러진 않겠지? 이거는 못 키울 거야. 와, 이거 뭐 마을 보세요. 지리산 뭐 보현아 말고 뭐 절이 많아요. 무슨 남자가. 아, 이 절이구나. 동네가 상당히 깊네. 생각보다. 우리가들도 마을이 있는가 보네. 이 길이 쭉 있는 거 보니까. 오우. 어? 어디야? 오우. 저 위로도 막 올라온 모양인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거 길 넘어가나, 어디로? 고개를 넘어가는데? 잘 비추고 있어요? 오우. 절이 많아. 이 암자가 많네. 엄청 많네. 그래서 꼬불꼬불 올라가는 모양인데 어디 넘어가는 것 같아 길이. 응? 오, 야, 이런 데가 마을. 아니 이런 데 지 사람이 살고 있나. 대단하다. 허니 막 그 생각 안 합니까? 경운기도 있네, 경운기도. 어이구. 길이 어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길이? 그냥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나? 오. 더우, 더우, 저. 잠깐 서서 구경합시다. 응? 저기도 한번 봐봐. 저 앞 비춰봐요. 야, 저기에.
그런데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집 살아보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없네. 야. 이거 상당히 이쪽으로 길이 어디 넘어가는 데가 있나? 이게 상당히 고약한 길인데 아스팔트가 깔려서 그렇지 안 깔렸으면 이거 힘들 것 같다. 이거 어디 넘어가는 길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지리산이 완전히 막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구석구석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산 중에. 이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코님은 출세한 거 아닙니까? 에? 나도 출세했는데 코님 얼마 출세했겠노? 지리산 무슨 농원이라 써있는데. 야, 곰을 키우나? 집집마다 곰이 그려졌어요? 오? 이 마을이 상당히 크네. 귀가 윙윙하죠? 에? 귀 윙 소리 안 합니까? 납니다. 이야. 아, 곰이 못 들어오게 막 철망을 다 쳐놨네. 네? 전부 다 이렇게. 여기도 뭐 동네가 많아요. 가구수가. 나 이런 말 처음 봐네, 진짜. 자, 또 봐. 저기 앞에 친구. 지금 막 이런 동네가 이렇게 지금 뭔 동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돼. 동네 진짜. 아니, 이 산 속에 이거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산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산다? 아니, 속세를 따라 살구만. 저기 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산 속에 저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왜 계속 계곡에 집이 있는 모양인데, 계곡 따라서? 물 좋고, 완전, 이거는 완전 공기 엄청 좋겠다, 진짜. 아, 전부 다 곰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보면. 아, 펜션 이랬네. 이런데 예약해서 하나 잡으면 되겠다. 뭐, 잘 보여요? 이야, 이런데서 며칠 잡아도 되겠다, 야. 손님. 예? 이런 데 나 며칠 자도 되겠어. 오, 이 마을이 상당히 큰데? 응? 마을이 상당히 커요. 차가 막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사과나무 집도 있어요. 매운 마을. 아, 이쪽 한번 텐션 알아봐야 되겠네.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이 동네에. 아니, 산속으로 갈수록 집이 있어요. 어떻게 예? 골이 얼마나 기쁜지. 만약에 근데 이 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거? 화재 산불. 네, 이 세상이 태어나서 지리산을 거의 다 가봤지만 또 이런 데는 처음 와보네. 이렇게 이야, 집집마다 곰이 그려졌어요. 곰이 어디가 끝이야, 근데? 여기가 끝인 것 같다? 어느 생각이다. 어? 여기 무슨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전부 다 이 뭐야?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가 끝이야, 진짜? 아, 여기가 끝입니다. 이거 막아놨네. 일단 내려가 탑시다, 내려봅시다. 꺼봐. 기가 막히네요. 이런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산다는 게. 이거는 뭐 아무런 소득은 없지.
저기 산속에서 그냥 여름에 자도 춥겠다. 겨울인데 춥고. 이 뭐고? 옆에 나무가. 진짜 여기 완전히 하늘아 첫 동네네. 여기 안 와본 사람 많겠다. 진짜 아무리 많이 와도 그지? 아무리 많이 와도 올 기회가 없지 별로. 특별히 오는 거 모를까. 와, 와, 와우. 이런 산속에 완전히 이런 산속에 집이 많다는 게 참 대한민국이 잘 살긴 잘 살다 봐. 대한민국 잘 살지. 세계 최고 최고. 야, 곰이 못 들어오기에 막 철망으로 이렇게 쳐버렸어요. 응? 어우. 어, 곰이 막 들어와서 강아지랑 해칠까봐서 그런가. 오, 길이 막, 응? 울타리를 완전히 철망으로 다녔잖아. 그냥 개방을 해놓으면 안 된다? 좀 자연스럽게. 3시? 3시 10분. 2시 한 반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 4시 반 도착이면 5시 정도 도착? 그럼 결과적으로 거리 못 가고 만보를 못 간단 말이야. 근데 만보를 걸었네. 만보를 어디 가서 걸겠노? 자연히 뺑뺑이 돌아야 되겠네. 뭐예요? 응? 만보 안 되니까. 만보요? 어. 아니, 이거 빼고 만보를 말이면 뭐. 전체 합쳐서. 아무튼 만보가 안 돼요. 오늘? 네. 오늘 어디 만보를 해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와, 이 마을 좀 봐라. 기가 막히다, 진짜. 에어컨 한번 틀까? 에어컨 틀 필요 없잖아. 한번 공기. 자연 에어컨. 와. 여기는 지금. 지리산 내원 마을에 왔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전 처음 왔습니다, 이런 동네. 기아 1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터지기 때문에. 엔진. 오. 공기가 틀리죠? 코님? 완전 죽이죠? 오, 꼬불꼬불꼬불꼬불. 오, 내리 찍어요, 지금. 브레이크 터져요. 브레이크가 이게 라인이 교체했는데. 내원마을 참. 와, 올라올 줄 몰랐는데 내려가는 게 상당히 경사기가 기아 엔진으로 물론 어때도 경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엔진 브레이크 1단으로 도안에 죽여버린 거네. 아. 아, 이거 걸어서 올라오도 힘들겠다, 이게. 걸어서 올라오면. 그럼 눈 오면 여기는 아예 뭐, 못 다니겠구만. 그렇죠, 눈 오면 어. 어차피. 눈은 완전, 여기, 응달 여기는 완전 빙판인데. 빙판대 보면, 절대. 여기 밑에 뭐 전기로 깔아가지고 막 열로. 응? 전기장판처럼 말이야. 야, 자연 에어컨 좋네요. 슬 잠이 옵니까? 자세요. 차에서 잠 안 온다더만 뭐. 근데 잠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일단 눈은 감기는데. 특이합니다. 여기도 공 좋고 저거 여기도 이렇게 동네가 와 산불 감시전들이 많네. 이런 야영장이 있고 근데 저기 산 사람들 속살 떨어서 들어왔구만. 산속에 들어가서야 감시 아저씨들 왔네.